너 근데 시원하네. 뭐 달라진 거 없어? 너? 아. 왜? 나털 뽑았어. 어디? 가운데? 원래 이게 내가 눈썹이 여기 코끝에 있지. 그래서 근데 이 눈 라인에 맞추는 게 관상이 좋지? 좋대. 나 관상 좀 보잖아. 나 관상 좀 보잖아. 나 관상 좋다. 맞아, 맞아. 목도리 짝짝이 돼가지고. 맞아, 너 여기 털 있는 게안 좋아. 거기서 뽑았어, 그래서. 아, 그래? 어. 형 봐봐. 형 봐봐. 뭘 저렇게 뛰면 안 형, 그래도 딱 여기 눈 라인에 눈썹이 있다. 그지? 난 관상 그게 좋은 관상이야. 좋은 관상이라고 그랬어. 나 좋은 관상이야. 1대1대1. 그래? 어. 난 관상 좋은 게 관상. 좋은 관상이야. 어, 좋은 관상. 1대1대1. 그래? 어. 콧구멍 보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. 보이는데? 어? 아니 그냥 이렇게 대창고. 아. 그럼 형이 봤을 때 지금 내 관상 어떤데? 잘생겼지. 너는 선한 관상, 선한 관상, 선한 관상, 선한 관상. 그게 뭐? 선하다고 이거. 너는 그 어렸을 때 힘들었지? 10대, 20대. 아, 그래. 힘들었지. 약간 힘들었지. 힘들었지. 어. 그, 너 근데 중년에 되게 좋은 관상이야. 중년. 아, 그렇지. 아직 안 왔지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왜? 뭐 때문에? 포코야. 포코야. 이게 코가 복이 들었어. 그리고 코에 점 있는 거 안 좋아. 왜? 그리고 코에 점 있는 거 안 좋아. 왜? 이거 1.5배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.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점 있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. 그래? 어, 관상학. 그러면 코에 점 있는 배우 선배님들은 뭐야? 그러니까 나 그게 좀 궁금해. 전지현 씨, 뭐 고소영 씨, 한가인 씨 다 잘 됐는데.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관상? 아니야, 나 어디서 배웠어? 우리 어머니한테. 어머니한테? 어. 아, 우리 어머니가 관상 진짜 잘 보거든. 아, 진짜? 어. 이게 이런 거 있잖아. 사람들 되게 좀 일반적인 건데 뭐 인중이 짧다거나 이마가 짧다거나 아니면 이 비율이 안 맞다거나 밑에 하관이 좀 안 좋은. 하관이 원래 턱이 이렇게 네모나게 툭 받쳐줘야지 이게 돈이 안 세는 거래. 어, 아. 그래서 약간 그 재미보고 타고난 뭐 이런 것도 있고. 요거 있지, 요거 이게 요리 요거 이거. 어, 이것도 희미해도 안 좋은 거래. 아, 그래?